소소한 이야기.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먹어봤어요. 먹어봤는데 첫째, 둘째 날에는 조금 이걸 마시고 조금 힘들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좀 양을 한 컵 가득, 250ml 머그컵으로 좀 가득 정도 먹었거든요. 그러고 나서는 정말 진짜 배가 좀 많이 아프고 부글부글부글거리고 설사를 좀 했어요. 좀 심하게. 그래서 양을 조금 처음 드실 때는 조금 한 반컵 정도? 머그컵 반컵 정도 드시는 게 좀 적정하실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많이 드시면 요거는 이제 좀 설사를 하는데 서서히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요. 그리고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좀 변비가 좀 있었는데 요게 변비가 정말 해소가 되는 그런 주스고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사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가 같이 오거든요. 그래서 좀 힘드신데 요거 다이어트 하실 때 같이 드시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고구마도 섬유질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많이 다이어트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드시는데 고구마보다 훨씬 많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실질적으로 먹어본 한 일주일 정도 먹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드시고요. 변비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음료인데 그리고 장 청소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? 특히나 이제 변비 있으신 분들 너무 좋은 주스예요. 저는 한 일주일에 한 3병 정도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좋고 지금은 변비가 완전히 해소가 됐고 반 컵 정도 먹고 살은 조금 빠진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너무 좋은 주스예요.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본 주스인데 변비, 그동안 사실 변비가 조금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변비 탈출입니다. 꿀입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.